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민년이 된 지 이제 한 두 달, 이제 세 달째 돼 가는데 올해 가장 좋은 운기를 가진 연생과 뭐 생일이 있을까요? 좋은 운기를 가진 연생과 생일? 네. 아, 그 사주에 따라 다 다른데 네. 그 월, 달, 그 본인이 같은 뭐 띠라도 그 월이랑 태어난 월이랑 날에 따라 다르고요. 네. 사주 팔자 이렇게 다 넣어보면 알겠지만 네. 그 개개인마다 다 운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해요, 괜찮아요 하는 그 나이대에는 좀 있어요. 어떤? 이번에 이제 괜찮을 나이는요. 우리 이번에 삼재가 원숭이 띠, 용띠, 쥐띠 네.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리고 세 개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삼재는 35살 용띠. 용띠. 용띠는 문서 잡게 될 거고요. 조금 힘들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취가 될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도 좀 괜찮다면 47살 용띠. 아, 용띠가 대체로 다. 네, 그렇죠. 좀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썩 막 나쁜 삼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삼재가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원숭이 띠랑 쥐띠는 올해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개띠. 그러니까는 범띠의 해잖아요. 네. 그 사마비 개띠, 말띠. 개띠 말띠. 개띠 같은 경우는 17살. 학업에 대한 성취가 있을 거고요.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괜찮을 거고요. 순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괜찮을 거예요. 또 좋은 나이, 20대의 좋은 나이를 보자면 26살 소띠. 26살 소띠. 네. 그리고 21살 말띠. 21살 말띠. 네.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30대에 보면은 32살 양띠도 괜찮을 거예요. 32살 양띠. 네. 띠도 괜찮을 거고. 혹시 29살 개띠는 별론가요? 29살 개띠 누군데? 저입니다. 29살 개띠는요 조금 아홉수에 끼면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거 지금 39살. 39살. 갑자생들. 쥐띠. 악삼재예요. 네. 건강 조심해야 돼요.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금전각출 조심해야 되고 있는 거 다 잃을 거예요. 있는 걸 다 잃는다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40세. 40세? 40세 돼지띠도 좀 괜찮을 거고 41 임술생 괜찮을 거고요. 45세 무호생 괜찮을 거고요. 기미생도 괜찮아요. 44살. 50대는 갓 50이 나는 개축생, 그 개띠, 53세 경술생, 60세는 65세. 65세, 66세 괜찮고요. 69세 말띠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사고수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뽑자면?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17살 경술생. 아, 17살 경술생. 아, 17살이면 뭐 금전적으로 뭔가를 하기도 좀 그렇긴 하겠네. 금전적으로는 뭐 하긴 하겠지만 학업이나 성취도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상을 탄다든지 공부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 환경들이 다 바뀔 거예요. 혹시 그러면은 그 뭐 이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태어난 달이 좋은 것도 있나요? 그 태어난 달과 월은요. 1월 1일생, 3월 3일생. 네. 이렇게 1월 1생하고 3월 3일생은 삼진날생은 무당집 점집에 가도요 점을 안 봐줘. 왜요?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랑님전에 뭔가를 빌을 때요 네.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외길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빌거든. 근데 갈 길이 너무 많아. 갈래 길이 뭐 아니면 도. 그리고 이제 1월 1일생, 3월 3일생은 그 무당이 되기에도 그렇고 하지만 신바람처럼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얼마큼 잘 선택해서 자기가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건강보다는 금전 낙출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 간의 그 마음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1월 1일생하고 음력으로 이제 기준으로 1월 1일생, 3월 3일생은 무당집 와도 있잖아 별로 해줄 말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굴곡이 심한 거지. 정말 그 우리 왜 만신이 되기 전에 신병을 앓거나 그 신가물이 있거나 신기가 많은 사람들은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는다 하잖아요. 근데 신을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겪는 사람들 1월 1일생, 3월 3일생들이야. 기구하다. 기구한 팔자인 거지. 그리고 이제 7월 15일생. 7월 15일이요? 왜요? 7월 그러니까는 보름날이라든지 초하룻날이라든지 이렇게 날짜 또 7월 7일생이라든지 7월 7일생 음력으로 칠석생이라든지 이런 그 이름이 있는 날 태어나는 그 4월 초파일생 뭐 이렇게 이름이 있고 이렇게 날이 정해져 있는 날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좀 사주팔자 기구하게 태어나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아까는 이제 17살에 그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성인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비슷비슷해. 무호생이랑 기미생이랑 45살, 44살. 그러니까는 자기 자리에서 좋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지. 그렇죠. 그 마음도 편해지고 그게 지금 좋다는 거거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결과물이 보이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뭐 통합적으로 그냥 봤을 때 그냥 나이랑 나이하고 띠만 봤을 때의 얘기지 그 월이랑 달 자기 이제 사주팔자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고 이거를 보는 것도 다르고 그 이제 우리는 무속인이니까 아무래도 조상님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 뒤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벌전이 드는지 그런 거를 봤을 때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맹신하시면 안 돼. 나 나이 완전 좋대 이러면서 막 로또 사고 이러시면 안 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